여러분, 혹시 이런 정보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초유의 성장인자 IGF-1이 암세포를 성장시킬 수도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백현우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초유의 성장인자는 지수의 어느 정도는 성장인자이기 때문에 암도 자라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점막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엄청나게 심하게 입속이 허있고 아무것도 못 먹는 분한테 사실 이 액상핀 같은 거 써가지고 지금 입속을 암기했을 때는 영양소 섭취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치료 목적으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장인자 그 치료 목적으로 적당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암이 자라는 거를 염려할 정도는 저는 전혀 걱정이 없는데 아마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좀 애매한 경우에 기초적 건강 상황에서 이거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몸에 좋은 거냐 아니냐 이런 것 같고 고민하시는 거죠. 암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권해드리는 양, 사실 기본적인 양이 있잖아요. 이런 액상피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혹은 뭐 그 정도를 섭취해간다 이럴 때 그 정도로 암이 재발해서 커진 것까지 있으면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어느 경우든지 우리나라 분들이 좋다 그러면 뭐 바다 익선이라도 엄청나게 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가 진단 못합니다. 초유의 성장인자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면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을 쓸 때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걸로 안 커지진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은 암환호 심리상담과 교육과정 중 6강 암환자 식이요법을 강의하신 백현우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백현우 교수님께서는요, 캔서포트 1기 때도 임상 데이터 위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부족한 영양을 암환자한테 공급을 해주고 항암이나 방사선을 했을 때 환자가 버텨내는 힘이 더욱 좋았고 미세 영양소 중에는 아연 셀렌의 영양소 공급도 매우 강조해 주셨습니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합병증과 관련해서는요, 입안이 전부 헐고 구내염을 비롯한 점막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 뮤코바 액상 초유가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2시간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 암환자이신 분께서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점막이 헐었을 때 성장인자를 공급해주면 회복이 좀 빠르다고 하셨는데요. 성장인자가 또 암세포에도 작용을 하잖아요. 그걸 계속 먹어도 될까요? 이에 대한 백현욱 교수님 답변을 요약하면 치료 목적으로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인자를 치료 목적으로 적정량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암이 자라는 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섭취하거나 할 때는 그 정도 암이 재발할이 커지는 데는 그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명쾌한 답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뮤코바 액상폼을 한 세트만 드시고도 이런 효과를 보신 분의 후기를 볼까요? 저는 혈액암으로 센 항암 치료를 받아서 만성 구내염이 심각합니다. 골수 이식 뒤 보름주름 잡힌 입안과 분화구처럼 파인 입천장은 많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는데요. 일주일 뿐이지만 초유 액상을 먹고 나니까 입천장이 분화구 바닥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대세구청 프로그램의 의학코치 원장님들이시죠? 하태구 원장님과 김준영 원장님께도 사전에 이렇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암환자분들 초유의 성장인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딱 병원에서 정가로뿐이 구입할 수 없는 액상초유 할인가로 득템하세요. 초유에 대한 논문도 제가 읽어보았고요. 성장인자 IGF-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슐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라고 해요. IGF-1은 주로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고 해요. 근육을 형성하고 뼈를 성장시키고요. IGF-1은요, 그래서 성장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성인에게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경을 보호하고 대사를 조절하는 여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에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유가 점막 복구에 왜 좋을까요? 초유에는 면역인자와 성장인자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장관 점막 면역세포 손상을 복구하고 발달을 시킵니다. 초유에는 면역글로불린이라고 해서 일명 항체인데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의 간염을 대항하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몸에 외부에서 침입한 균이나 독소, 바이러스 등을 첫 번째로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런 면역 글로불린과 성장 인자가 많이 풍부한 초유는요, 장 점막 세포 재생과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 중에는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락토페린이라는 단백질은요,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락토페린은요, 면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특히 신생아의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또 락토페린은요, 염증을 줄이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초유 드시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